지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먼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나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안에 숨어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부 다 드러내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러내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만이 남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여기 살아계신 주님께로만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국을 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를 경험하면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배를 경험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의 만족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으로만 나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사랑하신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갈망합니다. 그 삶을 꿈꿉니다. 여전히 그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 우리 3절로 계속 고백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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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찬송아 다시 한번 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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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아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목소리로 육체의 저격을 육체의 저격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만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들어와 주의 비밀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앞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다시 한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시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안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고백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해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두손 높이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내 한계가 없으시니 오늘 그 주님께서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행위 속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늘의 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주여 오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순도 높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욕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한 투영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순도 높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기도의 아버지여 거룩한 영감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그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라차 훌라훌라 선교가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있다가도 함께 기도할 테지만 우리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원들이 계속 몸이 안 좋고 막 아프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돌파되고 열리는 그런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코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날은 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셔서 꼭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 금양로 기도회 금요일날 있는 예수님의 만찬 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팀을 이끌고 북쪽 땅의 그 칼라차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꼭 주변에 이야기해 주셔서 그동안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만찬 사역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어주실 만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그 관계와 기도에 대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관계를 푸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관계를 푸는 게 먼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관계를 먼저 내가 가서 풀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로 그 엉켜있는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풀고 내 마음으로 먼저 풀고 다가가서 관계를 실제로 푸는 그런 두 가지 방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관계를 먼저 풀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의 문해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그 젊은 학부모들의 중에서도 그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요즘 젊은 엄마들, 젊은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모를 금합니다. 모모를 금합니다. 라는 가정통신문을 내면은 금한다? 좋은 건가? 그 다음은 은한단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은 우천시 어디 어디 장소로 변경합니다. 이런 공지를 내리면 우천시는 서울시 옆에 있는 시인가? 우천시 그러면 어느 장소로 가야 돼요? 이렇게 답장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을 제공합니다. 중식 제공이라고 썼는데 우리 아이는 중식 먹이지 말아라. 한식을 먹여달라라고 답장이 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라는 가정통신문을 읽고 진짜 교과서를 사서 반납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젊은 학부모님들은 아니신 것 같네요. 이런 현상을 한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글을 읽을 일이 없으니 긴 글을 거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중요한 것들만 한 잘락 한 달락 보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 문맥을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글 읽으라고 책을 읽으라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가정통신문도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진 않겠지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지금 이게 학부모들의 문해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더 안 해요. 그렇죠? 기도를 점점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나중에는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애를 써서 해보려고 해도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도 왕년에 내가 기도해봤으니 이번에도 좀 해보자 하고 딱 기도 마음먹고 잡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사인을 주셔도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세요? 크리스찬의 삶,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듯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삶 안에는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삽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한번 나도 시도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의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준비 단계가 있죠.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가도요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죠. 책상을 정리하고 공부할 책을 가지고 오고 의자에 앉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막 세상 일 막 바쁘게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아 기도해야지 이러면 기도가 좀 안 돼요.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한 단계가 있어요. 2004년도에 미국을 완전 뒤집어 놨던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어느 한 청소년 캠프에 가서 그분이 했던 설교예요.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막 달려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막 진행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십니다.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왔냐고?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하겠다고 여기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지만 집에서 비디오 게임하고 야한 동영상이나 보고 그러다가 집회 시간 됐다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아냐고.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열리는 거라고. 그냥 집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 취미 활동과 내 교양 활동만 실컷 하다가 온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셨어요. 제발 좀 진지해지라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진지해지라고 강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준비 안 하고 왔다 이거예요. 예배 준비 안 하고 왔다 이거예요. 수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있지만 준비한 자들이 없으니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운동하다가 왜 부상당합니까? 스트레칭 안 해서 그렇잖아요. 웜업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 24절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크게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딱 성전에 왔는데 누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가서 풀고 오라는 거죠. 간단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혹시 나에게
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그렇게 반응한 저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려 왔는데 누가 나 때문에 뭔가 꺼림직한 것 같으면 나 때문에 시험이 들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가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라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 아니라 혹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게 있나라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움이 있다면 가서 먼저 풀어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없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없어야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순도 높은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다 보면 제가 어느 날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날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물탱크를 청소하니까 약 20분간은 앞으로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씻을 사람 빨리 씻으라는 거죠. 저는 목욕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냉탕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씻었어요. 몸을 빨리 씻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그 타이밍에 이제 탕에 들어간 거죠. 탕에 들어가서 막 수영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 안내 방송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탁 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를 또 가시더니 수도꼭지를 탁 여십니다. 근데 물이 또 안 나와요. 여기저기 막 하시더니 갑자기 바가지를 들고 수도꼭지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이거 왜 안 나오냐고.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문제는 지금 여러분 수도꼭지에 있습니까? 물탱크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수도꼭지와 물탱크가 약간 헷갈리셨나요? 문제는 수도꼭지예요? 물탱크예요? 물탱크가 문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닐 수 있고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기도에 임하는 태도가,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관계를 풀어내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지 않고 완악하게 굳어진 그 굳은 마음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탱크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인간관계를 먼저 풀어내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 관계를 먼저 풀고 기도해 보세요. 억울하셔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 이분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한테 다가오셨대요. 오셔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아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주십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때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혹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형제에게 상처 입힌 것이 수없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그런데도 성도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적절히 변상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미안하다고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했죠. 그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분도 좀 이렇게 직설적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맞아요. 그런 경우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냥 지나쳐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골치를 썩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백하고 변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딱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당신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에 관하여 명백하게 가르치셨던 조건 가운데 당신이 하나를 멸시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할 때까지 당신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상태로, 내 삶에 원수가 많은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의 태도를 취하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찾아낸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을 계속 욥과 논쟁하고 욥을 공격했던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네가 죄졌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고난이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때 놀라운 장면 하나 보게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절 시작.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10절 시작.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한 건 다 틀렸어. 아주 화가 난다. 욥에게 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변상해주고 용서를 받으라 이거예요. 만약 욥이 그가 나에게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 거야. 그러나 그가 그 욥이 나에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나는 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잘못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세요? 이 친구들이 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용서를 빌기 원하세요? 욥에게 잘못한 것을 직접 가서
고백하고 가축으로 갚아주고 욥의 입에서 친구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원한을 진 원수지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는 행위는 있는데 기도의 파워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그게 내 잘못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에 기도라는 행위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에 금식이라는 행위 하나 딱 붙인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오기 전에 관계를 풀어내는 그 희생과 낮아짐, 때론 억울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 아픔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 안 받으려고 내가 상처받느니 차라리 저 사람에게 상처 줄 거야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더라도 풀 거 다 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나이로비 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이로비에 있는 이 케냐에 있는 한인사회의 핵심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먼저 풀어내고 기도하면 싸우던 곳에 그 사람이 갈 때 다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만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셨어요. 그게 압제당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고아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 집안, 그 집안 늘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 가서 치유해 주시고 직접 가서 손대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 삶이 금식인 거예요. 더럽다고 여겼던 그 창녀와 그 세리들까지 친구처럼 지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거 이게 기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이 기도의 태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금식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계를 풀어내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실제로 내가 좀 상처받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관계를 풀어야지 하며 풀어내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과 그 상처와 그 힘듦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오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기도 예배를 주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 기도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만이 잘못된 그 기도의 태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쓴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일에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내 열정을 썼던 것을 오늘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있습니다. 성령 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구역원과 우리 교회를 먼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안에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껄끄러운 관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여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족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친하고 겉으로만 친절한 자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깨어 바쳐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가족의 관계가 주님 우리 나이로비 아닌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관계를 위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신하신 그 사랑 알아주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거룩한 관계들이 주여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그 신 이름도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하신 그 사랑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주의 그 신 이름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 신하신 그 사랑
우리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실 이를 주의 그 신이름 높이여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시상해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위해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거룩한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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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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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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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사랑해 아버지 발자취는 우리 구에 남겨주십시오 임하소서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번에 있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라차와 훌라훌라를 섬기러 가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번 주 주일부터 선교팀이 선교행을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케나 땅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팀원들의 건강상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선교팀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의 건강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할렐루야 우리가 은대여 사신 하나님 능력대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분위기가 임하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거룩한 믿음을 경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디 작은 내 믿음을 작디 작은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를 찬양 오직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의 찬양. 역사가 아버지여 전쟁에 나에게 속한 것 아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지 요즘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성경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들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족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하며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부름으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침제 앞에 열어주셨소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지어다 찬송하 내 하나님의 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자,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중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알코올의 영, 음란의 영, 재물과 사특의 영, 우울과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전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복음에 매이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로 우리의 가문을 파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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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를 위해
선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영배 모든 이를 위해 지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를 위해 지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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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 속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아버지 예 주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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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엔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온 땅엔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늘 문이 열렸네 하늘 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아멘 오, 오, 오.
하늘 문이 열렸네. 나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 문이 열렸네 오, 하늘 문이 열렸네 내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 문이 열렸네 하늘 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내 능력 내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능력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셨네. 너의 능력 나의 손 안쥐게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능력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그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내신 나의 능력 오직 예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될 텐데요,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늘의 문을 두들기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령의 불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Set a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God. I want more of you, God. Set a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God.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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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more of you, God.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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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more of you, God. Set a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God. I want more of you, God. Set a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God.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주님의,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를
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거들 때까지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거들 때